히어로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 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뉴질랜드에서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 없이 1년 코스만 하고 개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꿀팁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자란 무엇인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발자란 코딩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코딩을 하는 사람입니다. 코딩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웹 개발자예요. 구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웹 페이지 브라우저 안에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장래의 목표가 개발자라면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정석으로 이야기하자면 개발자가 되는 좋은 방법은 엔지니어링과나 컴퓨터 사이언스과를 졸업을 하는 거예요. 공과 대학을 졸업을 하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돈도 많이 받고 처음부터 대기업 가는 사람들도 많이 받고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사실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디자인이 백그라운드고 디자인을 졸업한 사람이죠. 3년제 디자인과를 나왔고 또다시 학교를 가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공부가 싫어서 가기 싫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졸업을 했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3년제 대학을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죠. 학비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알게 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제가 개발자가 될 수 있었죠.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디플로마 코스를 했어요. 1년 디플로마 코스를 했는데 뉴질랜드에 UB라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했던 과목이 없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UX 디자인과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그 UX 과목이 제가 했던 공부하고 똑같은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나 제가 했던 걸 배우나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를 가르쳐주는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바뀌었어요. 요즘 트렌드에 바뀌어서 가르치는 게 살짝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나 공대를 졸업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석 그대로를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디플로마 학교를 다니면은 취업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취업에 가장 유리한 과목들만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조금 추천하고 싶어요. UB 외에도 지금 오클랜드의 데브 아카데미라는 디플로마 코스가 있어요. 그것도 1년 과정인데 1년 과정 끝낸 사람들 제가 알기로 그 코스를 끝내고도 엔지니어로 큰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몇 명 봤어요. 근데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1년 코스만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면 누가 공대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이 방법은 한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공대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한 사람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대기업에 졸업생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1년 코스를 한 사람들은 사실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기에 자격이 사실 많이 딸려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무엇이냐? 소규모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노리라는 거죠.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단점이 연봉이 낮아요. 연봉이 낮지만 가장 좋은 점은 취업률이 엄청 높다는 거죠. 사실 첫 번째 직장을 얻을 때 첫 번째 연봉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것을 기반으로 연봉이 계속 쌓여 올라가니까 그건 중요하긴 한데 연봉은 어느 순간 10년, 20년 뒤에는 어느 순간에는 다 똑같은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연봉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봉이 계속 오른다고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개발자도 멈추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에는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년 코스를 마치셨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발걸음이에요. 우선 한 걸음 내딛어야 된다는 거죠. 중소기업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1, 2년 경력을 쌓으면 돈도 벌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가 있고 실제 업무 능력도 키울 수가 있게 돼요. 컴퓨터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과에서 엑스트라 2년을 더 공부하느니 1년만 공부하고 그렇게 실무 업적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컴퓨터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론을 정말 깊게 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노하우를 키우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선 사회생활을 먼저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하고 같이 UB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몇몇 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으로 직방으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일을 1, 2년 하고 경력이 조금 쌓였다 싶으면 그때 바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다가 원서를 넣으시면 제가 장담하지만 열심히 하셨다면 100%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중견기업에서
경력을 쌓으시면 당연히 대기업으로 가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소기업에서 조금 일하시던 분들은 중견기업으로 먼저 가시고 대기업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대기업에 붙으셨다면 아마 컴퓨터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사람보다 2, 3년 더 먼저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력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연락을 많이 끊었었고 거의 집에 안 가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던 친구들은 취업을 못한 친구들도 많아요. 이 나라 현지인인 키위인 친구들도 공부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사실 중소기업에도 취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지금 이 방법은 그냥 쉽게 1년 공부해서 취업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공부할 걸 1년 안으로 몰아붙여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이에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예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면 그만큼 대가가 있다고 저는 항상 믿거든요. 혹시나 고등학생들 중에 개발자가 목표인 분들, 만약 성적이 정말 좋다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에 가는 걸 막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학을 이미 졸업했는데 또다시 대학을 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걸었던 이 길을 걷는 걸 정말로 적극 추천합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일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재밌는 브이로그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몸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